유규. 어 뭐야? 조력자가 여기 계시다고요? 네? 어? 어머 분위기가 쎄한데요. 음식 하는 건가? 셰프님인가요? 셰프님? 스페셜 조력자님 진짜 감이 안 온다 그치? 근데 분손충 같기도 하고. 유규 나 진짜 공원부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 오셨어요. 이 방송 너무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 효도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숟가락을 얹어갖고 제가 좀 도와주면은 좀 더 화려하고 좀 멋진 그런 좀 마법을 좀 같이 하면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효도하러 가서 할 수 있는 마술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술을 골라보는 거예요. 어머. 신기한데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든 자신 있어요. 근데 이런 마술도 괜찮겠어? 네, 쉽게 만지시면. 칼이 막 들어와도? 네, 네. 진짜? 어머, 안 돼, 무서워. 따뜻. 와. 봐봐, 연습을 해보자. 손동작 한번 연습해보자. 잘 내쉬고. 자, 동작만 이렇게. 아니, 표정부터 마술사야. 네네. 작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예약해놓은 거. 네네. 자리 안쪽에 좀 해드릴게요. 네. 예약을 했어, 식당에. 이쪽 와야 되지 않나? 아니, 예약해놨어.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어떡해. 제가 여기 들어가면은 바베큐가 돼서 나옵니다. 어머, 스페셜 바베큐 나왔습니다. 스페셜 바베큐. 네. 오 마이 갓. 얼마나 시간 끌어야 되는 거 밑에서 그러면? 한 5분만? 5분만이요? 네. 왜? 할머니 지금 가고 있어요. 저 다 왔어요. 우리 가는 중이야. 화나셨어. 화나셨어. 어떡해. 태권도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화가 나시죠? 여태까지 계속 그 뒷바라지 해주고 했는데. 어머. 아 오셨다. 중요한 약속인 거 보죠? 중요한 약속. 무슨 중요한 약속. 그만둔 약속을 할 만한 그 사람이. 화나셨어. 어떻게 분위기 어떻게 할 거야? 언니 늦었어요. 여기. 뭐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식당 도착하신다고. 어떻게 잠깐만 우리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떨려요. 떨려요. 오신다. 어머. 안 돼. 빨리. 안녕하세요. 할머니 뭐 하는 거야? 네. 예약합니다. 받아. 네. 되게 보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앉아. 나 여기 앉을게. 커튼 사이에 두고. 한정식이 유명하거든? 근데 그 통돼지 그 바베큐가 있어. 통삼겹. 할머니 그거 좋아하잖아. 지금 심기가 불편하셔가지고. 얘들이 살을 빼야 되는 거야, 그거지? 왔다. 응? 바베큐. 이게 뭐야? 그거, 통돼지 바베큐. 바베큐 나왔어. 너무 나왔네요. 이게 뭐야? 잠시만요. 위에 박수라고 써 있어. 스페셜 바베큐 없네요. 바베큐가 없네요. 제가 그러면. 와 소리. 엄마. 와. 야. 뭐야?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야? 어떻게 나오는 거야? 와. 어머, 난리 났어. 가자. 달려간다, 턱까지 숨이 차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꿈을 향해 완주해야 한다. 아무리 커다란 마술한다. 시련들이 버티고 서 있다 해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길 거야.
돌다 돌다 숨이 차도 아 소중 봐 내 이름으로 니지의 꿈을 향해 끝까지 쳐야 한다 많이 따랐어 많이 따랐어 아무리 커다란 마술이 마술이 시련들이 유랑단이야 진짜 유랑단 기없이 영롱한 글라스에 희망의 술을 부어 모두 함께 아니 그 와중에 나불사님 너무 잘하셔 우리들의 청춘을 위해 다 같이 소리 높여 건배 건배 다 같이 소리 높여 건배 건배 맨날 봐요 맨날 어떻게 왜 눈물 나세요? 너무 다 좋아가지고 반가워요 아 그러니까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도 하고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게 부모님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저희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우리 딸들이랑 또 재밌게 얘기 나누시고요 저는 이만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뿅! 뿅! 저건 신이죠? 에이, 아니 아니 저기서 바로 사라졌어 이렇게 점프했는데 사라졌어 야 언니 바보 아니야 진짜 이런 일이 다 있어 우리 강아리 때문에 참 별짓 다 하네요 아주 언니 할머니 시선을 못 대겠어? 응 진짜 그러더라고 할머니 미스 들어 누구 좋아해? 누구 좋아해? 김은영 김나영 의심하진 않으셨어요? 얘가 아니, 오늘따라 왜 이러지? 우리는 코치 감독만다는 그 생각만 한 거지 학교가 천안인데 거기서 뭐 때문에 우리를 만나러 여기까지 오냐 얘가 지금 학교를 그만둘라 하는갑다 우리 용서를 안 낸다고 지금 계속 화를 부리고 있는 거지 누가 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렇지 그렇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나 할랐네 와 우와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빨리 먹어요 많이 먹어요 네네네 얼굴만 볼래요 어머 얼굴 잘 됐어요 얼굴만 볼래요 아우 먹어야지 이건 다 먹어야지 먹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어떻게 다 먹어야겠네 아 배고파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안 먹어도 배불러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언제부터 키워주셨어요? 중학교 때 1학년 이제 들어가서부터 거의 7년 넘게 7, 8년 넘게 같이 살면서 이제 아유. 여중생 가장 예민한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가은이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낙달났어요 얼마나 끝난 게 예뻐했어요 생각보다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또 집에 올 적에는 또 태아로 가고 또 태아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제 매니저처럼 역할을 해주셔서 계속 네. 그냥 매니저시네 완전히 그냥 촬영 오늘 다 해주셨어 할아버지가 손녀딸 지금 정성이셨구나 저희가 피부가 많이 약해요 네. 운동복이 한 벌도 아니고 여러 개 껴입는 스타일이어서 땀 내려고 세네 겹씩 막 껴입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이제 세탁기를 돌리면 금방 돌아가요 네. 빨래를 근데 할머니는 새벽까지 이제 일일이 손빨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 손빨래요? 네 그걸 손빨래로 하고 이제 탈수만 이제 세탁기로만 돌리는데 그거를 365일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손이 남아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다 보면 진짜 할머니 손 보면 어디 가서 손을 안 내밀어요 손톱이 다 없으셔요 아이고 그런 거를 알아주니 고맙네 어? 할머니 손 제일 아름다운 손이에요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구나 아우 언니 손을 그 손을 여기 대니까 여기 잡아드려 제일 먼저 저가 돈을 벌고 막 성공하면 할머니 손부터 이제
치료, 손톱 치료 해드리고 싶구나. 그쵸, 해드리고 싶어서. 착하다, 착해. 그런 거랑 속에 다 있을 수가 있네? 우리가 아니, 아이고, 그런 일이 있네. 난 전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저걸 어떻게 보내나 싶은 생각했는데. 표현을 잘 안 해. 네, 표현을. 힘들어도 혼자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말도 잘 안 하는데 제일 하고 싶은 마음은 죄송하다는 말. 죄송하다. 너무 잘 커져갖고 그거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 울면 안 되지 왜 우리 네가. 착해요, 또. 착하게 잘 컸어요. 저도 이게 선물 준비했는데요. 뭐예요? 이거 마술이야? 뭘까요? 자. 뭐지? 잠깐만, 비둘기? 뭐지? 가요제 경품 받은 거 사야 되는 거예요? 의영 씨, 다혜 씨 얼굴 보고 또 이런 것까지 받게 되고 앞으로 열심히 많이 응원을 좀. 꼭 이걸로 맛있게 음식 드시고 고승하세요. 화이팅!